황 회장이 황 회장 할 것 같아. 장사의 신 아니야? 장사의 신? 뭔디 와갖고 방해하는겨. 조립을 밀렸으니까 지금 형이 와가지고 박스라도 까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. 내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. 저거 요번에 슈퍼 나온다며? 설마 뭐 40 시리즈 슈퍼 얘기하는 거야 지금? 뭐 맨날 나온대 말해. 뭐 나중에는 뭐 40 Ti 슈퍼 울트라 화이트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여? 드립이 좀 약한데? 슈퍼가 요번에 나온다 그랬는데 기존에 원래 있었던 거는 Ti 라인이 따로 한번 나오고 Ti 라인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슈퍼 라인이 나오고 원래 이랬었잖아. 근데 슈퍼가 나온 게 2000번 때밖에 없잖아. 16 시리즈도 슈퍼가 나왔잖아. 하여튼 그 네이밍 갖다 이렇게 장난질을 하기 시작한 게 이게 조금 짜증나기 시작했다 나도. 근데 2080Ti나 2080 슈퍼는 차이가 많았었어. 그거는 뭐 이렇게 붙는 것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됐긴 됐었지. 요번에는 Ti를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슈퍼가 나왔고 그래서 사람들 티슈 하는구나. 내가 본 거는 딱 하나야. 70 슈퍼가 먼저 나와. 그다음에 70Ti 슈퍼가 나와. 그다음 80 슈퍼가 나와. 왜 이걸로 호들갑이야? 일단 다음 라인이 나오니까. 지금 연도에선 이걸 사면 뭔가 이게 좋은 건가요? 나쁜 건가요? 하면서 중요한 건 뭐야? 언제가 제일 사기 좋은 때야? 내가 필요할 때. 안 필요한 사람들은 존버해야지. 800에서 나왔네. 맨날 뭐 메모리 버스가 뭐 256비트니 128비트가 됐니 그래서 게임 성능이 어떻게 나와? 호들갑이라는 거야. 호들갑. 상관 있지 그래도 신제품이 나왔는데. 그럼 상관 있지. 내일 모레 전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2월달에 전역할 건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야? 신땡땡에서 성능 비교 가성비 비교표 나오면은 어떻게 가장 먼저 들어가가지고 표 설명을 2-30분짜리를 우린 듣는 사람들이야. 그치. 아니 지금 4070 그런 거 쓰는 사람들이 그걸 볼 필요가 있냐 이거지. 살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주면 조금 좋을 것 같아? 기다리면 돼. 엔비디아가 발표를 할 거래. 그지?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씩 나오잖아 요즘에. 보니까 아유 한 달만 기다리면 돼. 그지? 셋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더 가성비인지가 나온다 이거야. 그 요번에 라인 중에서 뭐는 단종되고 뭐는 같이 나오고 그런다. 에? 단종을 왜 시켜? 자기들 재고들 다 떠났을 때까지는 쭉 팔았는데 말이야. 나머지는 기존 전에 있었던 재고를 같이 붙여서 기가 막히게 뭔가 껴붙여가지고 함께 유지하도록.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황 회장이 황 회장 할 것 같아. 장사의 신 아니야? 장사의 신? 비디오 램이 이런 게 뭐 좀 바뀌어 어때? 4070 슈퍼는 12기가야. 80은 16기가 그냥 그대로 가. 70Ti랑 80 같은 경우에는 D6X가 들어가. 또 램 갖다 장난치는 거야. 그치 또 장난친 거야 또. 결국에는 호들갑 떨 필요 없이 나와봐야지 안다. 진짜로 급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. 당장 내일 모레 당장 컴퓨터 써야 되는데 어떻게 사야지. 근데 안 급하면은 조금만 참았다가.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거 지금 나오는 거 팩트 아니고 다 루머잖아. 그래서 뭐 나올 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. 이제는 휘둘리지 말아야지. 애매해. 뭐라고 하기에도. Ti 라인이랑 그 70 라인들 4000번대 나오면 그 살 거야 안 살 거야? 사진 않아. 사진 않고 테스트 할 걸 빌려봐야지. EMTEC 이런 테스트 주지 않을까 하나? EMTEC한테 한마디 하세요 그럼. 미안한데 EMTEC 나 별로 안 좋아해. 이번에 그럼 컬러풀한테 불칸을 뜯어보는 게 어때?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네 마음대로 그냥 뭐. 아무튼 잘 구해다 줘봐.